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평가표 무엇에 대한 평가일까요? 대통령의 영어 PT에 대한 평가표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했죠. 먼저 여당의 평가부터 들어보시죠. Korea and wishes to give back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at it has received thus far. 한마디로 엑셀런트한 PT였다.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뿌듯하고 잘하고 계시구나. 굉장히 자신감 있고 영어도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Let's transform our world and navigate toward a better future. 그 많은 국민들만 버티시도록 영어로 공부하셨지요. 뭐 여당이니까 역시 평가가 후한데요. 야당 평가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음도 그렇게 뭐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세종대왕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강아지도 영화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자랑하면 안 돼요. 부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잘한 거는 잘했다고 그래야죠.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과가 좋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칭찬하는 모습도 오랜만인데요. 네. 민주당 의원들도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서 대통령과 함께 엑스포 유치전에 나섰죠. 회원국 표심을 잡으려는 마지막 공식 리셉션 자리도 뜨거웠습니다. 부산에서 세계 시민, 미래 세대들의 새로운 만남과 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최태원 회장 목발 짚고 정말 열심히 다니던데요. 네, 최근 발목을 다친 최 회장은 목발에도 이 부산 엑스포 로고를 붙였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어제 가수 싸이의 연설을 잘 봤다면서 엄지척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머쓱한 결과 저 글자 밑에 의원들은 누굽니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전자파가 휴대전화 기지국보다도 적다는 게 결론이죠.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참 머쓱한 결과입니다. 6년 전으로 가보시죠. 가발을 써서 몰라볼 뻔했어요. 네. 네. 표창원, 손혜원, 박주민 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의원들은 사드를 막아야 전자파가 거치고 맑은 날이 돌아온다라거나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몸이 튀겨질 것 같다고 노래 가사를 바꿔 불렀습니다. 저런 섬뜩한 말까지 했었습니까? 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요. 인체에 치명적이라거나 강력한 전자파, 참 위험하다, 이렇게 입을 모았고요. 성주 특산물인 참외값이 폭락했다면서 당시 농민들은 참외밭을 갈아엎기까지 했는데요.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형형색색의 가발을 쓰고 탬버린을 흔들며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아름다운 고장 성주의 이름에 먹칠을 한 민주당은 습고 대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때 저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이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의원에게 물어보니까요. 사드가 코끼리라면 그 괴담은 발가락 정도라면서 사드의 역할과 기능 등 전체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중요한 임무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건 국민에게 해롭다는 것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